때론 솔직하게 또는 심도 있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곳을 향하고 어떤 곳에 시선이 쏠려 있을까요? 함께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나비 넥타이를 매셨네요. 모우타이 멋지게.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샀는데 오늘도 뭐 찔끔 올라가서 이제 8만 원 선을 딱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10년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또 이제 믿고 삼성전자 내생의 첫 주식으로 주린이 분들이 산 게 삼성전자라는데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오랜 시간 많이 오른 것들을 믿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게 또 아니죠. 오랜 시간 또 긍정적인 것들만 보여준 것은 좀 조심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대중은 항상 뭐 틀리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뭐 아파트 값도 많이 내렸을 때 그때 더 내린다 막 했는데 지금 뭐 오히려 뭐 아파트 못 사서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작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했을 때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인버스에 많이 투자했고 또 달러에 많이 투자했고 항상 시세는 대중과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과거 한 20년, 30년 동안 장기 상승을 했다면은 뭐 앞으로 좋아지겠죠. 더 뭐 내릴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뭐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단기로도 좋점이란 말씀드리겠지만 대중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이 드라마틱한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뭔가 많은 수익을 보셨던 분들처럼 이제 그런 종목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기반이 되고 또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성장주라는 것들이 상승을 하죠. 보면 삼성전자도 과거에 성장주라고 했을 시기 성장할 때 주식이 많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300만 원 이상 간 거죠.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상승했던 시기에 주식과 좀 같은 것을 봐야 됩니다. 뭐 전형적으로 카카오 같은 종목이죠. 카카오 같은 종목. 그런데 대중들은 이제 카카오가 상승하는 것을 과거에는 보지 못했어요. 마치 이제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넘어서 300만 원을 가는 시기처럼 카카오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단기로는 좀 높긴 해요.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런 올랐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삼성전자를 믿는 분들이 카카오를 잘 믿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도 제가 작년 올해 초부터 PD님이나 카메라님께 주식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보고 사세요. 이렇게 말을 좀 드렸는데 다들 갸우뚱하세요. 카카오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뭐 길게 본다면은 과거 삼성전자 모습처럼 뭐 흐름은 있겠죠. 올랐다 내렸다 조정을 하지만 그런 상승을 그릴 수 있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카카오가 좋은 이제 또 국민주, 성장주로서의 대표주가 될 것이다. 더 올라갈까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예, 주식에 오르는 원리와 이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주식은 이제 1, 2년 동안 10수년간의 미래 성장 가치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이제 SK텔레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생겼을 때, SK텔레콤의 주가가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10만 원, 10수만 원 하면서 200만 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우리 과거 투자자들은 보았습니다. SK텔레콤의 앞으로 전 국민들이 현재 휴대폰이라는 것을 가지게 생기면서 이제 메가 트렌드죠.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 성장, 10년, 20년치의 성장을 주가는 1, 2년 만에 미리 반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그랬었죠.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가치를 중국인들이 오면서 1, 2년 만에 크게 상승한 것처럼 카카오는 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대중은 이용을 하겠죠.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미래 성장 가치가 1, 2년 만에 반짝 크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로는 좀 높아요. 제가 봐도 저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길게 본다면은 꼭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뭐 한 번에 다 사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종 오는 날 뭐 한두 조씩 모아가면서 뭐 샀는데 의외로 수익이 쉽게 나네? 바로 뭐. 그리고 조종장에서도 강하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카카오 오늘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명승사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카카오를 지켜보자.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으는 전략으로 카카오를 함께 이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